귀여워. 나 저는 거 아니야? 자기소개를 시키던데? 하나 둘 셋 하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하나 둘 셋.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아, 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네. 아직 몇 번 안 나가본 초보 백패커입니다. 아,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작년에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한 네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해외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아니요. 영어를 잘 못하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주워 듣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없어. 오랜만에 진행하는 너의 백패커 보여줘. 이분들 되게 관람객 모드. 이렇게가 백패킹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고요. 네. 여기서 많이 알려주시고 여기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소개를 할까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 침낭? 네. 아, 침낭이 네. 나름 자신 있는 아이템. 아니요, 자신 없는데 네. 침낭을 몇 번을 실패해서 사고 보내고를 하다가 얘를 샀는데. 환불을 못해서 그냥 쓰게 됐어요. 침낭은 뭔가요? 이거 십투썸이신데 여름 침낭? 네, 여름 침낭. 근데 필파워 아까 물어보니까 85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850이냐고. 이거 아주 처음 써보신 거? 네, 밖에선 처음 써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해요. 이전에 샀던 침낭은 왜 보냈어요? 이전에 방고 솜침낭 같은 거 썼었는데 근데 그게 좀 부피가 많이 커가지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동계는 안 해서 여름에만 많이 해서 3계절용 쓰려고. 네, 3계절까지는 못 쓸 것 같고 여름에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번 컨셉 우리가 나 같은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기 위한 컨텐츠. 아니요. 저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를 가벼워요. 케이스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니세요? 아, 이게 패킹할 수 있는 사이즈가 거의 한 요 정도 되는 파우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요 파우치에 이걸 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구겨야 돼가지고 그냥 막판에 그냥 아무튼 구겨 넣으려고 아. 그냥 이렇게 파우치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이거! 헬리녹스 의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헬리녹스 체어 원? 네, 체어 원. 까만색. 근데 이게 부피가 좀 큰 것 같은데 안에 뭐가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뭐 저도 뭐 주워 듣고 막 샀죠. 요거. 아. 요거. 볼핏? 요거 그때는 구하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있길래 바로 사버렸습니다. 삼교 거기 아웃도어 스토리인가? 거기 샀습니다. 요거. 요거는 라이너인데요. 네. 이거 레멘님 영상 보고 아 나도 라이너가 생겼다 따라 샀는데 시트썸인데 네. 이번에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더워가지고 안 썼어요. 이걸로 충분했어요. 혹시나 해서 봐야 되는 네, 혹시나 추울까봐. 혹시나? 아니요. 오늘 사실 날이 많이 흐리고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건 레멘님 때문에 샀습니다. 이건 제가 막 텐트를 막 알아보다가 아 그냥 카퍼스퍼 사세요. 제가 니가... 왜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니 제가 그랬나요? 그랬어요. 네, 클럽하우스 팀입니다. 그냥 카퍼스퍼 사세요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네요. 네, 전 예쁘잖아요. 예쁘고 또 이렇게 또 줄이면 엄청 작아져요. 한 이거 반만큼 이렇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이즈도 좋고 가볍고 예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 모델보다 더 신형이잖아요. 그럼요. 신형 사야죠. 네, 그 앞으로 이제 아까 이거. 이거는 십투썸이 베개인데 이거 불면은 한 이만해요. 좀 커요. 근데 이것도 중고로 샀는데 되게 큰데? 엄청 크죠? 근데 베개가 왜 이렇게 큰가요? 이거를 바람을 많이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쓰면은 좀 편하더라고요. 아까 레멘님 베개 보니까 좀 좋아서 그걸 좀 바꿀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꾸시는 거죠? 제가요? 네. 침낭도 벌써 샀다가 아 그거는 당근으로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똑같은 가격에. 뭐 산 게 아닙니다. 다 샀다가 다시 취소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앞에 있는 거는 풋프린트고 네 맞아요. 풋프린트고요. 이거는 뭐 헤드랜턴. 네. 근데 뭐 헤드랜턴. 헤디? 네 헤디. 요거. 요거 뭐 쓰레기 없는 거 그냥 들어있습니다. 충전선이랑 이어폰 오늘 에어팟 안 들고 와서 그냥 아이폰 충전기. 각종 케이블. 네 C타입 충전기. 여기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거 랜턴 한 번도 안 쓰지 않았나? 언니 텐트 들어갈 때 그죠? 들어갔었어요. 위로는? 네 위로는 이거는 이제 유니클로 ULD. 아 패딩? 이제 네, 추우니까 하나 챙겨 꽂아 잘 썼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추웠거든요. 잘 쓰셨죠? 그리고 이거는 야테? 체코에서 샀어요. 체코에서 산 거? 네, 체코에서 친구가 이거 좋다고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똑같은 거 샀어요. 에어매트인데 바스락거리는 소리 좀 큽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그때는 가벼운 거 이게 제일 가벼워 보이는데 하면서 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애착? 네, 애착템. 네. 가볍네. 네. 피크닉 갈 때 가끔 써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놀고. 그거는 바람을 불고 넣고 빼는 게 어때요? 그 안에 고무 마개 같은 게 있어서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로 이렇게 막으면은 막히고 이제 열어가지고 불고. 근데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앞에 붙어. 아, 이거 혼낼 것 같은데. 이거는 샤오미 2만짜리 보조 배터리인데 충전을 한 줄 알았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아, 충전 안 된 걸 갖고 온 거? 이 무거운 거.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일행들 보조배터리를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충전을 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네. 케이블만 들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이소가스 없어가지고 동네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레비 오빠한테 좀 부탁해서 받은 백패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네. 백패킹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소가스를 항상 갖고 계시죠? 저 올해 처음 나왔다니까요? 올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먹을 게 어제 가득 찼는데 어우 많이 주었네. 아우 그럼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라서 샀죠. 트란지아 반합이랑 그리고 여기 딱 반합 안에 사이즈가 딱 맞네. 딱 맞죠. 윌도 식기 이게 도마까지 세트예요. 오. 그리고 숟가락이랑 포크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안 들고 와가지고 여기 딱 또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죠. 이거 다 이거 펼치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어우 다리야. 스테킹을 되게 잘하네. 스테킹이 잘 된 거를 제가 주워 듣고 샀죠. 이거 뭐 유명한 그 DRS 이거 싸가지고 샀는데 한번 켰나? 켜본 적 없고 제가 좀 불을 무서워해요. 이것도 샀는데 가스가 없어가지고 혜원이가 충전해줬어. 공용장비다. 저기 DRS 스토브 있는지 알았나요? 아 물론. 여러분이 쓰시다가 없으면 아 여기 있습니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이거 있었어요. 옆은 뭐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머리를 오늘 안 감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머리에 좀 향을 좀 내려고 이제 드라이 샴푸 썼습니다. 다 같이 쓰셨어요? 네, 아주 행복하고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했죠. 이런 건 되게 센스 아이템인데. 그럼요. 남들이 다 안 갖고 갈 때 제가 신경하고. 그럼요. 같이 이제 상쾌하게 아침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들 가지고 계신 베르디. 아니 이거 어떻게 꺼냈어? 몰라. 있었습니다. 아 본인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가방 아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옆으로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뭐 칫솔? 칫솔? 네, 칫솔. 아, 비누. 비누? 잠깐만, 이거 뭐. 아니, 이거 제가 되게 이걸, 좋아하는 비누인데. 이걸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뭐야? 잠깐만. 그냥 비누예요. 그냥 혹시나 샤워할 수 있으면 그냥 이것만 혹시나. 있으면 되니까. 샤워실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요. 비누가, 난 이런 비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처음. 원래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안 보여가지고. 좀 말려, 이렇게. 네. 이거 좋아요. 혜원이 샀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좋지? 어린 세트를 샀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슨 아이템. 이제 화장품 파우치. 아, 또 내가 꼭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이 있다. 전 저거 남자들은 이런 몇 개 없어요. 이거 폼 클렌징, 이거 틴트. 틴트? 입술 발라야죠. 아. 좀 살아나야 되니까 입술에 생기를 돌기 위해서 틴트. 그리고 선크림, 그리고 톤업 크림인데 약간 얼굴 좀 환해지는 파운데이션 이런 거 잘 안 발라요. 이게 바르면 마스크에 안 묻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환해지는 톤업 크림 있고 저 이거 제가 아주 제가 최애템인데 이게 립밤으로 나온 건데 이게 오일이에요. 오일인데 이게 눈가에 주름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눈에도 바를 수 있는 네 닥터 하우시카 건데 비건 인증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순하고 좋습니다. 평소에 여자들은 화장품들을 어떤 걸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 근데 저 진짜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선크림 같은 거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스킨 같은 거를 발라야 되는데 못 바르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바르고 자면 괜찮아서 당기잖아요 얼굴이 씻고 나면 그래서 이씨 찢어졌다. 네 그리고 그리고 수건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비가 올 수도 있을까 봐 네 비 올까 봐 이거 우리 다이빙 선생님이 사주셨던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 비 올까 봐 바람막이는 네. 어디 있구만? 이거 파타 오 이게 뭐지? 특이하게 생겼다. 파타고니아 바람막이 제가 하나는 갖고 싶었어요. 파타고니아 거를 모델명이 뭔가요? 이거 제일 유명한 그 토렌쉘? 네, 그거. 아니, 저거를 저렇게 딱 돌돌 말아서 한 것도 난 처음 봤어. 아, 그래요? 깔끔하네. 어떻게 그치.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저희가 한번 배워볼게요. 아, 배우세요. 뒤로 해서 저는 이렇게 팔을
파츠를 여기 넣고 얘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모자 있는 부분 여기를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짠! 오, 깔끔하네. 이거 인정? 인정?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입었던 옷인데 아,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무슨 바지요? 이것도 같이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바지 좋다고 해가지고 케일 건데 네, 케일 바지인데 이게 여기 이거 지퍼를 뜯으면 반바지가 되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사봤는데 아주 아주 만족하는 아이템. 여기도 열 수 있어요, 더울 때. 습기 차면 여기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 이것도 레베님이 사라고 했었죠. 이거 지금 레베님이 메고 있는 옵틱 여자 버전. 요기탈. 네, 45L짜리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완전 만족해요. 저렴하게 샀는데 좀 세일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10만원 초반? 그리고 이 가방이 좋은 게 메인 커버랑 가방 이거 두 가지 버전으로 낼 수 있어요. 좀 더 가볍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얘를 저는 더 많이 써가지고 이거 두 개는 그냥 들고 다녀요. 나도 저거 냈는데 저거는 가지고 다니지. 저는 올해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이 가방 진짜 좋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다 끝났나요? 네. 생각보다 뭐 별로 없는데? 별거 안 두고 다니는데? 근데 먹을 게 되게 많았지? 먹을 거 되게 많았죠. 네, 먹을 거 지금 이제 다 비워가지고. 전통주도 가지고 오셨죠? 네, 유리병으로 홀송주 들고 왔는데. 방울토마토도 막 산더미 같이 갖고 오고. 어제 그 먹을 거를 얼만큼 갖고 왔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완전 가득 채워가지고 또 넘치게 가져왔는데. 잘 먹었습니다. 내 가방이 무겁더라도 그럼요. 희생하는 또 껴가지고 가려면 또 많이 먹여야 되니까요. 아,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다니는 게. 네. 아니, 생각보다 저는 아,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닌다고요? 라고 좀 하려고 했는데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닌 것 같아서 오. 여기 같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아니요, 아니요. 이거? 거기 뭐 있어요? 이거 핸드크림. 이거 그냥 영수증이랑 그 저 배편 티켓, 배티켓 나중에 꺼내려고 여기 딱 넣어놨습니다. 아, 나름 그래도 체계적으로 뭔가 가지고 다니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좀 어설퍼 보이지만. 아, 그리고 아까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요? 아, 이거 테이블요. 아, 이게 있는지 몰랐던 게 가방이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테이블을 넣으면은. 아, 테이블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네. 여기 맞나? 딱딱한데 내가 넣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뒤에 파우치 네. 있어. 그래서 여기 넣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몰라요. 여기 얘밖에 안 넣거든요. 별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간단히 한번 하고 싶은 말? 사실 되게 어설프게 처음에 백패킹을 시작해서 진짜 무거운 가방이랑 진짜 무거운 침낭 들고 막 했었어요. 근데 가벼운 제품들을 사용하니까 훨씬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꺼내서 쓰고 넣기도 너무 편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웠던 그 정보들이 되게 네, 좋았습니다. 가방이랑 텐트만 있으면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가방이랑 텐트부터 처음에 잘 신경 써서 사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이렇게 백패킹 할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한 초보자들 힘내 패킹을 한번 하고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가방까지 메보세요. 이 가방이 좋아요. 이거 이제 단종됐어요. 에? 단종됐어. 이거 단종됐다고요? 진짜? 잘 샀네. 가벼워. 엄청 가벼워. 내가 왜 메보라고 했냐면 옛날에 이거 사이즈도 안 맞고 맞춰졌어요, 오빠가. 근데 이거 좀 안 맞는데 지금도? 뭐가 빠졌는데? 어디가 한쪽이 들어가? 아니 그게 반대쪽이. 반대쪽이?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풀어졌잖아 이렇게. 아. 아니 멤버만 모르나? 안 되겠네. 가야겠네. 안녕. 안녕. 아 이거는 그렇게 안 갖고 가시네. 제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너무 깔끔해가지고 그치, 제가 딱? 키웠습니다. 아, 님이 키우셨나요? 잘 키웠다. 아까 뭐 갈구겠다고 막 그러더니 제가 키웠는데 너무 깔끔해.
나이스.